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란 일 이런 거 아니고 보람상조처럼 만들 거예요. 2003년 이쯤에 보람상조가 처음 광고를 시작했어요. TV 광고에. 네,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. 그걸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 무슨 사람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런 게 광고를 해? 이랬는데 저 엄청 큰 회사가 돼버렸잖아요. 광고가 인식을 바꾸는 거였어요. 좋은 의미, 뭐 우리의 마음, 따뜻함 이런 걸로 인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. 광고, 돈, 그거더라고요. 씁쓸하지만. 우리가 하고 뭐 백날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이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뭐 복지관이랑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이런 곳은 6분 정도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이런 거 백날 사회적 기업 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